사장님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 5년 지금. 떡집? 자 그럼 5년 동안 했을 때 여기 사람은 많이 와요? 장사로는 안 돼. 장사로는 캠핑 같은 거 하려고. 에이 그것도 안 되는 게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잤는데 나 이제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나도 욕먹으니까. 사러 오는 사람이 생각을 깊이 좀 해야 할 일이 일반적으로 여기 있어 보니까 여름에 잠깐 오는 거야. 겨울에도 사람이 없어. 왜냐면 진입로가 없어 지금. 그래 주차장이 없어. 주차 공간이. 주차는 밑에 그래도 하면. 그 사람 누구야? 아 저기 임차 5년 동안 있었던. 아 그 사람 일주권 한 사람? 일주권은 아니세요. 그냥 임차에 계시면 네, 5년 동안 여기 관리하시고. 근데 여기 3억 5천, 1억 5천 다 돼 있는데. 그건 다르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기서는 그냥 떡집 운영하시고. 근데 유치권자는 모르는데? 네 유치권자는 막 그런 거 이야기 안 했어. 그냥 유치권이 걸려 있다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저걸 공사한 사람이 걸었나?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풍치가 있고 물이 있고 산이 있고 그래서 나무도 있고 여기가 유명한 그 뭐 오브로드라고도 하던가 그 저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비포장길 가는 거 있잖아요. 산 같은 거 산악길 그 통로 입구예요 여기가.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고 특히 휴일에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옵니다. 근데 여기다 올 때 오기 전에는 여기다가 야영장 같은 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집이 너무 훌륭한 집들이 있어가지고 야영장을 하기에는 너무 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겸해서 하려면 이 집 터고 딴 땅을 또 구해가지고 거기다 야영장을 하고 여기는 이걸 훼손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물건은 타면 납니다.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는 흔적이 있고 저 안에서 좀 떡집을 하고 있다 그러죠? 임차인이 음식점하고 떡집이 되나 보죠? 저는 떡이 맛있더라고요. 손님들이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아~ 손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아, 그럼 지금 가서? 중국에서. 아, 여기서는 홍보관이고 아. 본점은 따로 있대요. 아, 이거 홍보관이래? 말은 그렇게 하죠. 유치권이 걸려있는데 3억 5천짜리 하나하고 1억 5천짜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조사하신 회원님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불법 건축물일 때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 애매하게 돼 있어요. 보증금을 안 내는 대신에 잔여적 공사를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1억 5천을 보증금으로 가름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 근데 그럴 때도 유치권이 인정이 될까요? 근데 유치권이라는 건 건물을 지었을 때 그 건물 대상이 넘어온다고 가정하면 그런 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유치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별개의 아주 이거는. 왜냐하면 유치권이라는 건 유익비를 말하는 거잖아. 나한테 이득이 됐느냐 이거야. 됐으면 유치권이야. 그치? 근데 다행히 그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죠. 조사한 회원님이.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일 때는 우리 철거의 대상이 된단 말이지. 그럼 나한테 이득이 있어 없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실제 물건이 건물이 왔다 하더라도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물이 아니다. 그럼 유익비가 아니잖아. 안 되는 거지. 이해가 가시죠? 네. 오늘 제대로 배우는 거야, 이 주권. 시청에서도 말하기를 저 빨간 지붕 빼고는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말씀.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시청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히려 사실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입장이야. 저 우리가 허로 내려면 돈 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입장이다. 받기는 힘들지 몰라도 그렇게 배우시면 되겠어요. 그게 철거할 정도라고 말을 하면 양성화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선순위 임차인도 없고 터도 오프로드의 성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 저 나도 좋아 보이네. 난 물 있으면 좋더라고. 물이 있는 게 손통을 탁탁 터지는 것 같아. 그래서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이렇게 있고 너무 좋아. 여기가 오는데 1시간 반 걸리나요? 사무실에서? 그 정도 걸려요? 아 여기서 좀 살아볼까? 좋네. 좋아.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지금 저기 지어져 있는 저 토지가 아직도 전이거든요. 아직 지목 변경을 안 한 거예요.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 시에서나 구청에서 나와서 그 자기가 찾을 때까지 변경이 안 되니까 내려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차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경매지에 저기 토지 부분은 농지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아. 토지 부분은? 네. 저기 전이야, 전? 네, 그럼 다, 다 전이야? 네, 다 전인데 저기 부분만. 그럼 농지증이 필요 없어? 전, 전이야? 아니, 저 필지에 한해서만. 요 필지 한해서만? 그 딴 필지도 이거 사전에 가서 신고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농지증 필요 없잖아요, 사실. 농사 질 겁니까? 상황을 보세요. 농사 질 땅은 아니란 말이야. 저렇게 현실성 없게 하면 안 되거든. 현실성 있게 해야 되니까 저건 면사무소고 어디고 가서 해서 얘기를 해서 사실상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사진 찍은 거 다 갖고 와서. 왜냐면 농지증 한번 신청해 놓으면 또 그 은는 기간에 또 그걸 다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잖아요. 귀찮은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 가서 신고를 해서 면사무소 조정을 봐서 들어가면 편하지. 그리고 아까 그 선수님 차이 없어서 좋아요? 왜 좋아요? 선수님 차이는 없잖아요. 아, 그럼 왜 좋아 그러니까? 깔끔하잖아요. 근데 이거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임차인이 뭐 예를 들어 5천이다 1억이다 있으면은 낙찰가 떨어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명도가 없어지잖아. 있는 게 자에 낫지. 나갈 때 자기가 5천 1억 받아가려면 말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확인서 금방 써주겠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우리 같은 경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선수들 같은 게 있는 게 더 낫다 이거지. 농도가 항상 껄끄러운 거 아닙니까? 집은? 땅은 괜찮은데 집은 사람이 꼭 있게 마련이고 그중에 진상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열에 한 3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한 사람은 좀 2년 동안 안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화성 공장. 좀 계약까지 해놓고 내버리지 못해가지고 좀 고생을 해요. 법원에서 가니까 법원 직원을 막 패요. 유튜브에서 본 거야. 유튜브에서 봤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골치 아프고 나이도 많아갖고 막 붙잡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는 거에 비하면 선수님 임차인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요 앞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해놨었으니까 네. 이거 농지로 쓰고 있는 걸까요 이게 실제로? 아 이게 우리 땅이에요? 우리 땅 아니죠. 아 이거 우리 땅 아닌가요? 아. 남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역시나 뭐 해놨나. 네. 근데 저 뒤로 건너는 데가 있잖아요. 좋아 이쪽으로 건너도 올 수 있고 운치가 있잖아요. 물 내려가는 계단도 저기 있네요. 저 돈 많이 돌계단. 저 다리 놓느라고 돈 많이 들었어요. 네 저건 많이 들었죠. 네. 좀 전 천 대 이상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큰 도로에서 네. 저희 부지까지 들어가는데 물이 있거든요 도로에. 아 예. 근데 그게 허가가 날까요? 이미 지어졌는데 저게. 아 여기서 집 젖어 있는데 무슨 허가가 필요할까요? 또 다 어떤 다른 허가를 낸다 하더라도 이걸 보면 너 물어보지 않아도 쉽게 나지 않겠어요? 지목이 도로인데 거기에 물이 있어요. 물이 넘치면 업로드 아닙니까? 이상한 길. 사이드 길이라는 뜻이잖아. 이상한 길을 만들어 놓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니까 그 맛에 가는 거잖아. 물도 막 건너가고 그러니까. 업로드니까 물이 있어야지. 그런 거 안 해봤지?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안 해본 타입이야 이거. 신청을 갔을 때도 처음에 여기 길이 도로가 좀 물 이렇게 건너서 가는 길이라 신청 직원이 막 고민하시다가 건물 보고 일단 건물이 지어졌다면은 가능. 상관없다. 그렇지. 건물 지어졌으면 상관없다. 저쪽 저희 저쪽 부지도 분교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학교. 그래서 뭐 건축은 뭐. 여기가 경반이에요? 이름 딱 들으니까 벌써 거울경자, 말귤경자 쓸 것 같잖아. 물이 분명히 맑을 것이다. 이거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역시 물이 맑고 소리가 물소리까지 들리니까 좋아요. 글 쓰는 사람이 된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이런 경우. 이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고 안 들리는 거고 작품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합니다. 이게.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를 야영장으로 운영하기에도 좋고 현재 임대 현황도 보면은 임대료도 저렴한 상황이거든요. 네. 월 100만 원 정도 쓰는데 네.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를 뭘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치 상승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음식점 현재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네. 음식점으로는 괜찮은 장소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다 보니까. 근데 임대료가 현재 너무 저렴한 편이거든요. 사업성으로 따지면 현재 당장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저기 편의점 하면 안 될까요? 어쨌든 캠핑하려고 저기 올라가야 되잖아요. 편의점? 네.
주말에만 장사가 돼. 일주일에 이틀 장사해야 돼. 하나만. 주말에만 장사가 될 것 같아. 근데 저기 벤치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수용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주말에는 할 것 같아. 근데 그때 주말에는 그 주말에만 그만한 인원이 와서 서빙을 해야 되는데 네. 운영이 만만치 않아요. 뭐 요즘 더 셀프니까 일단 원장님은 여기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별장으로 그냥 지금 난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수익성으로는 아직 생각은 못하겠는데 여기 그렇게 매력이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손님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심심풀이로 좋은 거지 뭐 때려 몰려서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산이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수익성으로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여기서는 거기다 수익성을 먼저 앞세우니까 이번에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얼마예요 금액이? 5,500. 5,500. 저렴하네. 아, 저렴하긴 한데 당장 내가 와서 수익을 올리려고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저기도 되게 크더라고요. 우리 옆집이. 뭐가? 아 이거? 이거? 네. 이거 집이야 이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취향님입니다. 아, 산은 꽤 높네요. 지금 이 밑에 하천을 보면은 밑에 침식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물살이 좀 빠를 것 같은데 우리 통상 댐 같은 거, 약식 댐 같은 거 이렇게 예,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예,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자체 신청하면 그런 게 가능할까요? 중간에 물살 물을 조금 고이한다든가 물살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몰래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길을 막는다는 건 하천을 하천 범죄에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네. 잘못하면 사고가 크게 날 수 있어서 침식이, 허락을 안 할 것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건 안 될까요? 어 그러면 저희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을까요? 요 이쪽만? 네. 원장님 저 앞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예 네, 한번 돌아볼까요? 예. 아 도로에 저렇게 물이 아 저걸 건너가야 된다는 거야? 아 오프로드니까 맞네 오프로드니까 도착 가야 되는 거야? 언니 야생인데요? 야생 이빨 빠진다 이빨 빠지셨던 근데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물이 고이는 데가 있네 이렇게 이게 도로야? 네 이게 물이지 도로야? 네 아 참 오프로드라고 진짜 막 물이구만 이거 건너가야 통과되는 거야? 네 아 우리 터가 꽤 높구나 그지? 아, 물이 여기 좋은 물이 앞에 있네. 여기서 놀면 되겠네. 그 경치가 좋다. 야, 이게 물이 아니고 도로라, 이 말이야, 도로. 네, 여기는 어. 하천이, 주목이 하천이고요. 어. 여기만 딱 끊겨있고, 여기서부터 또 끊겨있고, 양쪽이 다 도로. 아, 그러니까. 여기 중간만 하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도로를 인정해준다, 네. 이거 아니야. 허가도 난다, 이걸로. 허가 난다. 이런 거 처음 보시죠? 보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안 나 진짜 아, 보긴 봤어 야 다 가문제들이 왜 안 따라왔니 지금 다 가는 게 아니, 지금 다리 건너가지고 여기로 들어갔거든요 사람들이 그 찍어 저 아래 좀 찍어 지금 거기